우리 동물들의 잠자는 시간입니다. 제 책상 밑에서 자고 있는 오리. 그렇게 찡찡거리더니. 미니미는 엎드려서 자고요. 우리 곰이는 이 자세로 잡니다. 예. 그리고 이와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은곰이가 자고 있죠. 한번 건드려 볼까요? 오, 우르렁거리거나 이렇게 화내지 않는데? 그래? 이럴 때 원래 팬더가 굉장히 귀찮아할 줄 알았는데? 팬더, 어떻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뭐 저항할 마음도 없나 보죠? 우리 팬더가, 아이고 귀여워, 우리 팬더. 그렇죠, 우리 팬더. 나머지 흑곰이하고 황곰이는 내 방에 오질 않으니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또갈 수는 없는데 있는 놈만 찍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 은곰이 요새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곰이 뭐 미모는 뭐 우리 집에서야 널리 알려졌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은곰이가 터키에서 혹시 인기가 있다는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은곰 씨, 아, 만사 귀찮어. 그냥 자겠다. 은곰이 어쨌든 나이가 벌써 3살이지만 아주 아직도 어린 척, 아, 4살이 됐구나 우리 은곰이가. 어쨌든 은곰이 귀엽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껌딱지 오리. 오리는 이렇게 지붕이 있어. 아, 내가 오리 깨웠나? 지붕이 있어야 이렇게 잠을 자는 오리. 자, 오리 자자자자. 오리.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 미인들 틈에서 외모가 조금 떨어진다 이런 말을 듣고 있지만 행동으로 뭐 10배 이상을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가 됐습니다. 네. 우리 주무세요. 네.